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IPO는 뭐 굉장히 성공적으로 기관 예측도 그랬고 개인들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IPO 시장된 게 성공한 것 같고 주위에 뭐 웬만한 사람들은 안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맞습니다. 다한것 같아요. 전 국민이 다 했다고 주식을 좀 보시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전 국민이 다 했는데 이게 잘안 되면 어떨까 뭐 이런데 결국 이제 27일 날 상장이 되는데 향후 주가 전망이 어떨지 이게 내가 보기에 거의 전 국민의 관심 사항일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소고기를 먹을 것이냐, 돼지고기 먹을 것이냐, 좀 이렇게 얘기 많이 아, 고기를 나오는데, 먹긴 먹는 겁니까? 네, 일단 많이 먹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이제 시초가가 공모가 두 배로 형성이 된 다음에 30%가 오르는 이른바 따상이잖아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유통 물량이 정말 낮다. 그래서 수요, 근데 수요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일단 주가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당일 날 유통 가능 물량은 8.8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상장 첫날 나올 만한 그 물량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균등 배정으로 한두 주씩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그냥 첫날에 그냥 미련 없이 팔수 있다. 그러겠지. 이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비례로 하지만 10억 미만의 이제 증권금으로 50주 미만을 받은 사람들도 좀 단기에 팔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는 첫날에 뭐 나올 만한 물량이 없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제 호재입니다. 뭐 코스피 200이나 FTSE, 뭐 MSCI 등 이제 주요 지수에 이제 아무래도 LG 엔솔이 조기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뭐 1조 원, 1조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오르면은 사실 이미 지금 거의 시총이 2위에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냐? 그건 좀 너무 오버슈팅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뭐 첫날에는 상승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적정 가치를 찾아갈 것이다. 이런 시장의 전망도 있고요. 좀 뭐 이런저런 전망이 나오지만 앞으로도 첫날은 일단 따상까지는 가긴 어렵지만 상승은 할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그 적정한 밸류가 얼마냐? 이게 30만 원에 IPO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적정한 밸류에이션 가격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행동이 달라질 텐데, 증권가에서는 적정 밸류에이션 가격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따상을 하면은 78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증권가 지금 세 곳이 지금 리포트를 보고서를 냈는데 이 평균치는 46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상을 하면은 160%가 오르는 건데 뭐 따상까지는 가진 않고 그냥 좀 오를 것이다. 근데 물론 50% 굉장히 큰 수치긴 한데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연구도에 비하면 좀 미치지. 50%면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60, 70조 되는 건가요? 여치도 되면 50% 되면 한 시총이 100조 원 안팎으로 되는 아, 겁니다. 그래요. 정도 유진투자증권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적정 시가총액을 122조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목표가를 53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 이유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이후에 지금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순수 배터리 업체라는 것을 또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뭐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지금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SK 증권 같은 경우에도 LG엔솔의 적정 시가총액을 100조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제 바이 아메리카 때문에 뭐 중국 배터리 업체 세계 1위라고 하지만 CATL이 1위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뭐 LG 엔솔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런 기조 덕분에 그뭐 NH 증권도 목표 주가를 43만 원으로 잡았는데 뭐 시가총액은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총 2위는 거의 뭐 예약을 했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해서 시가총액이 100조가 된다고 하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셀 업체라고 하죠. 작년에 보면은 2차전지 소재 업체들, 뭐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보나 이런 소재 업체들은 무지하게 올랐거든요.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반면에 이제 셀을 만드는 회사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별로 못 올랐고 하락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싸다. 이런 시각도 있고, 또 그래서 사실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최근에 좀 올랐어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또 워낙 또 투자를 많이 한 배터리주는 네. 뭐 3대 배터리주라고 해서 LG화학 당시는 LG화학이었는데 이렇게 포함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저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엔솔이 이렇게 고평가를 받으면서 뭐 LG엔솔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2위 업체거든요. 세계 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위인데 SK이노가 5위고요. 삼성 SDI가 6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LG엔솔을 상장을 하면서 이제 다른 배터리주들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 좀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 능력이랑 수주 잔고 면에서는 뭐 중국 업체나 LG엔솔에 비해서 미치지는 못하지만 기술력 하나는 좋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 여력이 높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뭐 SK이노 같은 경우에도 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세가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좋아지지 않겠냐. 뭐 실제로 지난 2주간 최근 2주간 기관 투자자들 순매수 종목 2위랑 3위가 SK이노랑 그 삼성 SDI였으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훈풍이 불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요. 늘 보면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 이면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면을 조금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는 이유인데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100조로 간다고 하면 8.8%면 8조 9조의 물량이거든요. 네. 그럼 누군가 8조 9조를 사줘야 되잖아요. 사줘야 되죠. 근데 제가 생각에 패시브 자금이 첫날 들어오진 않아요. 첫날은 코스피만 들어와요. 코스피만 편입이 되고 코스피 200이나 MSCI 코리아 지수에는 뒤에 편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쩌면 근데 개인들은 다 팔라 그럴 거고 그래서 이게 초기에 올랐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랬다가 아마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갈 때나 MSCI 코리아에 들어갈 때 다시금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하나 들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SK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 이 셀 업체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은 최근에 계속 화제도 났고 그다음에 비용 이슈. 네네. 왜냐하면 이게 뭐 니켈이나 뭐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CATL이 하고 있는 인산철을 갖고 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면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조심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네네. 첫날은 오를 것 같습니다.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한참. 네네. 아 단장님의 좋은 뷰 감사드립니다.